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분한테 열광을 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 이제 백 대표님에 대해서 사실 TV로는 많이 봤는데 쭉 풀 스토리를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길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봐서 이렇게 이제 벌거벗고 얘기할 기회는 없죠. 저희가 어릴 때 또 어땠나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백종원 씨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타고난 장사꾼이라는 이미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비즈니스 감각,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경제에 대한 면, 요리. 타고난 감각이라는 걸 언제 느끼셨어요? 아, 제일 처음에. 글쎄 이게 지금 방송에 비춰지는 그 장사 관련해서 무슨 좀 포장된 게 많아요. 제가 뭐 다 알겠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면이 부각돼 보이는 건데, 근데 사실 어려서부터 장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저 백종원 하면 이제 떠오르는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 중에 요새 금수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 뭐. 그래서 좀 시골에서 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긴 한 건 맞아요. 그 할아버님이 만석군. 증조할아버님이 만석군이셨고. 그리고 사학을 했으니까. 네. 사립학교라고 사학이라고 다 의리의리한 건 아니에요. 시골에 학교, 조그만 학교를 했던 건데. 웃기는 게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장사꾼의 기질, 아, 내가 증조할아버님의 조금 기질을 닮았구나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제 어렸을 때 꿈이 뭐냐면, 좀 웃기네요. 좀 버섯 농사 짓는 게 꿈이었었어요. 버섯 농사. 표고버섯. 버섯 농사. 표고버섯. 몇 살 버섯? 우리 때 국민학교라는데 국민학교 2학년 때 꿈이었어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말이 돼요? 야, 너 꿈이 뭐냐? 버섯 재배해서 농사로 한번 크게 이뤄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2학년짜리. 아니 버섯 농사라는 게 버섯. 근데 버섯으로 돈 번다고 누가 옆에서 들어갔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렸을 때 가족끼리 송전을 갔다가. 네. 그 버섯 농사 짓는 거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렸을 때 보니까 별로 투자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나무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물만 뿌렸는데 버섯이 난다는 거야. 그늘만 해놨는데. 근데 그거 아주 설명하는 아저씨가 이거는 그냥 물만 뿌리면 나와요 이러는데. 거의 거저 먹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어린 마음에 이건 무조건 투자도 없이 나무만 갖다 놓으면. 왜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본 게 저희가 이제 과수원을 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님이. 과수원은 되게 일이 그렇지. 많아요. 뭐. 특히 뭐 때 되면 나무 잘라줘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나오는 가을에 사과가 그 사과 또 씌워줘야 돼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예, 봉지 씌워주고 네. 그게 또 썩은 거 나오고 비 오면 떨어져 우막막 막 이러는데 그 엄청난 노동에서 이 사과가 나올까 말까인데 버섯은 그냥 물만 좀 그다음 날 또 커지고 그다음 날 꺼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저거다. 일단 돈이 된다는 거고 투자 대비 수확률이 좋다는 거. 인건비 계산... 별로 안 들어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계산 지금 생각하면 그 계산이었던 거야.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이 타고 나는 게 있는 것 같아. 어느 눈이 있었어. 간 거야. 근데 이거 나왔다고. 운명이네, 운명. 근데 쌈밥이 뭐요? 나 이제 본 거예요. 쌈밥이 뭐 하는 거였더니. 아, 쌈밥을 원래 좋아하는. 몰랐어요. 나 싫어해. 골목식당의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착각이에요. 그때는 지금 골목식당에 보면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 나야. 이제 생각하다가 해야 되니까 주방장만 인력시장에다 이제 구한 거예요. 사람을 구했는데 그때 이제 인연이 우리 오래된 부산 아줌마라고. 부산 아줌마 저하고 되게 오래된 호랑이 같은 아줌마가 나타난 거예요. 면접을 보는데 진짜 무섭게 생긴 아줌마예요. 인상이 정말 호랑이상이에요. 아 실물 보여드리고 싶다. 지금 은퇴하셨어요. 근데 우리 계속 계셔요. 지금도 나한테 어머니 같은 분. 아무튼 왜? 뭐 이런 식이야. 뭘 물어보면 왜?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뭐 음식은 좀 하세요. 난 다 잘해요. 그 이런 거야. 저 포스. 그 도저히 이제 근접을 못 하겠는 거지. 이미 게임은 끝났구나 이제. 쌈밥인데 에 쌈밥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무서운 거야. 주방의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그때도 그분도 경상도 분이라 그냥 막장이라고 제가 된장을 퍼서 쌈장으로 주어요. 그리고 푸성기 이제 쌈마하고 이렇게 주고 고등어 조려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닌 거야. 일단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나는 못 먹겠는 거야. 그냥 막장에다 그거를.
그래서 기분 좋을 때 얘기하면 이 막장 말고 저는 시골에서 우리 집에서 먹을 때 쌈싸 먹을 때는 호박도 다지고 양파도 다지고 고기도 좀 넣고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참기름이랑 볶아서 먹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 딱 이러는 거야.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이거를 동시에 만들어서 한번 손님한테 내보고 손님 반응을 보면 안 될까요? 아, 골목식당인데? 여기는 그리고 서울이니까 손님 그 골목식당의 시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마음대로 해라. 국가 인정을 받은 거야. 들어가서 정말 막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 그걸 만든 거야. 지금 생각 말도 안 돼. 당연히 내가 이길 건데. 당연히 만들어서 내는데 당연히 내 캐 뭐 계속 추가 들어지니까 막 그때 그 희열이라는 게 진짜 희열이에요. 내가 만든 메뉴가 막 손님이 자꾸 리필 들어오고 막 웃어 죽겠는데 웃지는 못하겠고 인상은 여기 인상 계속 쓰고 부단하지 뭐 거기서 쌈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점점 이제 내 말이 바뀌고 근데 그런 재미가 이제 소소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메뉴를 바꾸면 손님이 반응이 오고 근데 이제 이 희열은 돈이잖아요. 아 그러네. 여태까지 칭찬했는데 그치. 이게 결과로 여기 그래. 쌈장 맛있어 하고 들어오는 소리 들으면 진짜 온몸에 전기가 쫙 와요. 그건 돈이잖아. 칭찬이 아니라.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할 건 뭐냐면 쌈하고 같이 먹는 삼겹살이 문제인데 근데 이 논현동에 워낙 유명한 삼겹살집이 유명한 게 있었어요. 여기 나도, 식당 많았었어. 나도 대학교 때 그 집 다녔으니까. 저 집을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원가 절감해서 좀 많이 주는 방법밖에 없다.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시장에 가서 아예 원육 원판 상태로 사다가 내가 잘라서 냉동실에 얼려서 그걸 썰어주자. 근데 이걸 써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 손으로 써는 사람들 되게 기술자야. 근데 나 못 쓰게 했는 거야. 저 중앙시장에 가서 기계를 사러 갔는데 거기서 잘못 산 거야 기계를. 이제 중고를 사는데 좀 돈이 없으니까 싼 걸 산다는 바람에 햄 써는 기, 슬라이서 기라는 게 있어요. 얇게 써는. 얇게 썰기도 하지만 이거 손으로 밀어야 되니까 밀면 도로 말려서 나오는 거야. 아씨 어떡하지? 그래서 처음에 하도 귀찮으니까 도룩도룩 말린 걸 그냥 갖다 손님한테 냈어. 그때 손님이 야! 그걸 우는 거죠. 어 이게 이게 뭐야? 이 삼겹살 대패 밥처럼 말려갖고 막. 대패처럼. 대패? 말 된다. 대패 삼겹살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름을 지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대패라고 하면서 이제 안 팔릴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뭘 했냐면 찍어 먹는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계속 뭘 만들어서 찍어 먹어봤는데 맛있는 걸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문제가 찍어서 삼겹살을 먹으니까 기름이 둥둥 뜨는 거예요. 그치, 소스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안 뜨게 할까 해서 뭐 그 뭐 그때 카이스트라고 키스트라고 이제 키스트 가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돼지 기름이 분해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좋은 친구다. 아무 넘는 거고 야 화학식으로 분해가 안 되네. 아 웃긴 소리 말고. 화학식. 고민 막 그 매일 고민하다 보니까 꿈에 진짜 웃기는 게 진짜 꿈이에요. 꿈에 내가 삼겹살을 썰어 갖고 이거를 구워서 찍어 먹어야 되는데 단 거 다 굽고 있는 거야. 아 별거 아닌데. 응. 그 순간적으로 내가 이 생각을 못 했지 한 거야. 그 말이 돼. 그래놓고 대패 삼겹살 붙여놓은 거야. 근데 웃기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안 나가. 아 정말. 모르니까. 예, 갖다 나가면 야 그냥 삼겹살 주워. 다 반말이 그때는 난 대패 얇은 거 싫어. 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대패 삼겹살을 드시면 밥을 볶아드립니다라고 썼 거야. 아까 그 치킨을 드시면 콜라를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대패 삼겹살을 시키면 그러면 안에 있는 파무침도 그 넣고서 되게 성성끓어 볶아요. 근데 그 하면은 다른 삼겹살 드시는 분들이 저게 먹어 맛있어 보이니까 그렇지. 삼겹살 드시자 마지막은 야 대패 삼겹살 1인분 주세요. 밥 먹으려고. 그 나중에는 그러니까 밥은 실컷 일반 삼겹살 드시다가 마지막 밥 볶아달라고 참 치사한 거지. 그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밥을 볶아 드시게 하면 처음부터 대패 삼겹살을 시키자고. 그게 또 손님과의 소통인 거야. 다 배운 거예요. 손님과의 밀당 무지하게 해요.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너무 손님을 땡겨버리면 손님이 안 와요. 그게 인생의 참.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대패 삼겹살은 이게 이제 올라가는 게 그게 93년도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신문 같은데 특이하니까 이제 그때는 그치. 방송에 안 나가고 신문이나 일간 스포츠나 이런 데서 취재하러 온 거야. 근데 그때 신문을 보고 지방에서 막 구경하러 온 거야. 그래서 딱 보면 그러고서 대패 삼겹살이 여기저기서 93년도에 삼겹살이 퍼진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식당이 너무 재밌었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외식업으로 승승장구. 아니 거기서 이제 아니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이제 그게 뭐냐면 내 일이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라고 자꾸 한 거지. 나는 이 일이 이 일이 내 건 아니야. 아 그때까지 말고. 네. 그때 근데 재밌긴 한데 마음속에서 막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손님한테 뭔가 친절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고 하니까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도 안녕하세요. 남의 집 앞에도 막 쓰러져. 괜히. 저 친구 훌륭한데 이 소리 듣고 싶어서.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야. 나가는 말하고 와닿질 않아.
자존심이 그게 진짜로 막 그 젊었을 때 뭐 저한테는 여복이 없었지만 생각을 해봐요. 나랑 비슷한 또래가 반말할 때 그 기분은 정말로 대못인데 그 옆에 이쁜 여자친구가 있어 봐요. 더 모멸감? 나는 게다가 여자친구도 미치는 거야. 난 여자친구도 없어. 얼마야? 하고 반말하는데 아 얘 22,000원 다 돈이 이렇게 돈 떨어져. 옆에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가 보고 계속 있어. 나는 엎드려서 주워야 돼. 근데 그 당연한 거잖아. 떨어지면 아이 벌써 나 얘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는잖아. 지금은 난 얼마든지 해. 근데 그때는 이 숙이는 순간 이 머릿속에서는 막 칼 갈고 있는 거야. 내가 봐, 니들 봐. 내가 어떡하나. 내가 성공하면 봐. 성공은 해뿌리 무슨 성공이야. 그게 퇴근하고 나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쌓이고 이게 뭐 술이나 뭐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 강의하고 식당 하시는 분이나 저희 점주들한테도 그래요. 당신들 분명히 반대급부가 생길 거다.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내가 마음에서 허락하는 정도에서 손님한테 친절해야지. 너무 내가 겪었거든. 다 나중에 그게 결국은 뭐 다른 거로 나와요. 뭐 그 화풀이가 어디로 나와.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진짜 이 인테리어 회사에서 목조주택이라는 자재를 수입하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형이 나한테 와서 야 미국에 이 건축 자재 수입하는 걸 너한테 독점으로 줄 거야. 어때? 너 해볼래? 독점 미국 무역 건축 자재 수입? 내가 원래 아 이거다. 우리 외할아버지가 얘기한 게 지금 들어왔다. 아 내가 인테리어 회사가 안 되면서까지 이렇게 버티라는 건 건축으로 가라는 하늘의 계시야.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러면서 푹 빠졌지. 그래갖고 이제 목조주택으로 들어간 거지. 그렇게 잘 됐었어요. 잘 됐는데 이게 왜 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 됐는데. IMF가 왔잖아요. 아. 다 내려놓고 사장님 무릎 꿇고 내가 사장님들 자 정말 내가 아시겠지만 방법이 없다. 이 식당 하나 남았는데 이거 정리하면 얼마고 다 나눠가지면 방법이 없다. 나 방법이 없어요. 알아서 하든지 법적으로 나를 저주기든지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요거로 내가 일어날게. 식당으로. 식당은 내가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어떻게든 일어날 자신이 있다. 시간을 좀 주면은 내가 어떻게든 일어날 때 기회를 주겠냐. 뭐 이게 분분한데 대부분이 기회 죽기 죽기 해서 다 만장일치로 좋아. 연장해. 갖고 있을게. 그리고 이건 정말 급해. 자기들끼리 짜서 급한, 정말 급한 것들을. 그거부터 막았지. 결국 나도 일수 써갖고 막았어요. 그 다음에 저 영동시장 때 사채시장 가서 사채로 막고. 그게 진짜 나중에 보니까 빚이 막 십몇 억이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꺼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듣기에는 그래서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신 적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만 먹었었죠. 근데 그것도 참 웃기지도 않는 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여기서는 또 죽기가 싫은 거야 또. 아 여기 한국에서는? 야 이왕에 그럼 그동안 안 가 홍콩을 한번 가보고 싶거든. 홍콩 가서 보실게. 이왕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면 홍콩 가서. 역시 허세가. 알겠어요 내가 인생이 허세로 장 지금. 가게 되면 뭐. 아, 나 옛날부터 홍콩을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었어. 한번 나가면 되고. 왜 이유가 미식의 천국이니까. 아, 음식. 내 마지막은 홍콩에서. 그래서 웃기는 게 그래서 홍콩을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심사치에서 홍콩 에일랜드 왔다 갔다 하는 페리 있어요. 거기 아 저기서 떼어내려야겠다. 근데 이게 타고 왔다 갔다 가다 내가 수영을 좀 해요. 아씨 방신당할 것 같은 거야. 내려가서 그냥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나 허벅지까지 다 건지면 개망신이잖아 이거. 이제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별 생각을 다 하셨네. 나 생각이 너무 많아. 웃음이 나와요.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깔끔하게 높은 데 가서 내리잖아요. 고층 빌딩 많으니까. 홍콩 아일랜드 쪽으로 간 거야. 가서 웃기게 빌딩 올라가려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데마다 다 막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몰랐어. 당연히 막혔죠. 근데 이게 홍콩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옆에 빌딩 옮기는데 이게 홍콩 아시겠지만 빌딩 사이에 우리처럼 오피스만 다 식당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옮겨가는데 이야 이건 다 막 삼겹살 막 차슈 같은 거 걸려 있잖아. 오래 걸려 있고 가다가 이거 보고 넉넉고 저기 잠깐만 진짜로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가다가 아이씨 이걸 일단 먹고 해야겠다고 들어가서 또 그걸 먹고 먹으면서 아 이거 괜찮은데 아이템 좋다. 그래서 또 가 저것도 먹어봐야 되고 막 아, 지금 그 보는 것마다 이게 신기해. 와. 그리고 이제 한 세 가지 먹으면 배부르니까 또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일 해야겠다. 내일 죽자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이틀 밥 먹다 보니까 에이 아니다 가만있어 이 아이템을 갖고 뭘 해봐야겠다 그러고 다시 한국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생은 무지하게 했죠. 정말 고생 처음 시작하는 오자마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식당은 남아있었죠. 쌈밥 하나 남았어요. 그게 근데 제가 올라가서
건설한다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잘 되던 가게가 거의 뭐 적자 나는 가게였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전단지를 어떻게든 돌려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 가서 사이다 꽂잖아요. 진짜 얼마나 웃기냐면 사이다 꽂다가 뒤에서 호랑이불을 막 쫓아와요. 경비원들 사이다 꽂은다고. 그럼 나도 모르고 내가 죄진 것도 모르고 막 도망가. 그러다가 자전거 타고 딱 잡아. 이 새끼야 하고 잡는데 보면 나이 높은 사람이잖아. 아르바이트생이 아니고. 서로 무한한 거야. 아이 이 새끼야 뭐요? 아 죄송합니다. 얼마나 창피해. 근데 웃기는 게 그러고 나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일반 손님들도 어서 오세요 뭐 이러다가 저 멀리서 전단지 이렇게 들고 오는 손님 있으면 뭐 서광이 비추는 거야 이렇게. 고마워서. 내가 그러니까 이 생활이 재밌어진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방송계에 있는 여러 프로듀서들한테 들었던 게 출연하시는 프로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명확히 있을 때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골목식당 이렇게 하면 잘 될 겁니다가 아니고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맞아. 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맞아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셨다. 네. 네. 사실은 저도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왜 너 방송국 시민이냐는데 저 보시면 다 프로가 음식 관련 프로잖아요. 근데 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사실 제가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건 사실 바리텔이라는 프로 때문에요. 그렇죠. 그걸 하면서 이 파급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서 음식 만든 걸 따라해보고 이 사람, 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호응도가 야, 이 정도 파급력이면 내가 생각 꿈꿨던 거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 꿈꿨던 게 뭐냐면 외식업자로서 참 힘들었던 게 이 음식점에 오는 사람, 손님들의 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많이 입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함부로 하는 거, 식당에서 함부로 하는 행동에 상처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소비자들한테 뭔가 이 외식을 하는 사람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이해도를 높여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 뭐 신문을 할 거냐 이게 안 돼. 근데 마리텔을 하면서 느낀 거야. 아, 이거 방송을 잘만 활용하면 뭔가 전달이, 메시지 전달해야겠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옛날에 그 기억나시면 신문에 한번 크게 났었어요. 삼겹살 1kg에 만 원짜리를 1인분에 150g 주면서 만 원을 받아. 이 도둑놈들. 막 난리가 난 거야. 그게 마진율이 그래봐야 얼마나 된다고. 뭔가 거기다가 뭐 붙이고 뭐 붙이면 식당은 당연히 그 정도 되는데 일반 소비자는 야, 저 식당은 도둑이다. 그러니까 마진율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안 되겠다. 집밥백선생이라는 프로 통해서 일단 음식을 만들게 해보자 자기들이 자기들이 집에서 해보는 게 그럼 자기들이 집에서 해보려면 따라했더니 쉬워야 돼 쉬고 해봐서 해야지 자꾸 할 거야 그래서 그걸 집밥백선생을 한 거야 자기들이 해보니까 뭐냐면 순두부 내가 여태까지 6,000원에 사 먹었는데 집에서 해보니까 1,200원도 안 들어가 이야 식당 도둑놈 그리고 식당 가서 진짜로 얘기해 근데 해본 사람들이 몇 번만 해보면 금방 알아 냉장고에 쌓여있는 게 훨씬 더 비싸요 그걸 N분의 1로 나누니까 1,200원이 나오는 거지. 넘어서 썩어 나가는 걸 생각해 봐야지. 몇 번 해보면, 아, 원가가 이게 이유가 있구나. 되는 거야. 그리고 몇 번 하다 뚝배기 한번 깨먹으면 이게 몇천 원짜리 날아가는 건데. 아, 이게 순두부 6,000원 받는데 이유가 있겠구나.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지.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을. 3,000원 같은 것도 프로도 마찬가지. 가서 내가 뭐, 아, 이 집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음식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러고 앉았는데 안 나오고 야 짜장면 안 줘! 이러는 사람도 그 프로를 보면서 짜장면만 하다 보면 춘장을 한번 볶아 놔야 되고 면 진짜 고생스럽거든요. 그러면 이제 앉아서 짜장면 하나 주세요. 그러는데 짜장면 하나 안 주려고 하다가 맞아 짜장면 춘장 볶아놓고 좀 기다려. 요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거든. 이런 조금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가 사실 음식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힘이 돼요. 그 사람들이 하루만 더 버텨준다면, 한 달만 더 버텨준다면 정말로 경쟁력 있는 외식 업체들이 살아남고 외식 문화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외식 관련 프로만 나온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 야, 너 불복식 하지 말라면서 거기 있는 가게들은 하면 안 되는 가게들 왜 살려냈냐? 그래서 내가 너도 웃긴다. 너 참 인정머리 없다. 거기 나오는 가게들은 국민적으로 정말 욕먹고 창피당할 생각 각오하고 나오는 가게들인데 자기들이 하나의 예가 되면서 다른 식당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질도 받고 욕도 먹고 막 그러는데 본의 아니게. 그분들은 정말 다 내놓고 한 건데 진짜로. 그럼요. 다 걸고서 나와버렸는데. 스트레스가 이제 그거야. 아 저기를 어떻게 살리지? 이거 갖고 막 스트레스 밤새 고민할 때도 있고 이제 저 가게를 어떻게 돌려야 되냐. 저한테는 엄청난 이제 중압감을 주는 거거든요. 가게 네 개를 과연 어떻게 솔루션 할 거냐. 근데 백 대표님은 멘토나 좀 자극제나 좀 기댈 수 있는 그늘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없었던 게 문제인 거죠.
없었어요. 외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거꾸로 지금 백종원이 골목식당 지금 그때 운영하고 있는 쌈밥 백종원을 만난 거야. 무슨 얘기 해줄 것 같아. 궁금하네요. 글쎄요. 뺨을 그냥 쫙. 아니. 아니, 응원할 것 같아요. 응원? 아니, 제가 골목식당에서 제일 하는 거는 막 혼내키는 게 아니에요. 응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보기에 야, 너무 갑질한다. 지가 뭐라 그러는데 나는 이게 다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제일 힘든 것만 하면 이게 내가 맞을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응원을 할 것 같아, 응원. 야, 걱정하지 마. 시행착오 계속 해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더라. 너 결과는 좋아. 응원은 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힘들어, 외롭고.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질문. 이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돈을 번다는 것이에요.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영원한 숙제 아닌가? 그러면 본인에게 좀 비춰봤을 때.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이게 사람을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이제 가성비 좋은 메뉴를 만들고 점주를 먼저 생각하고 좀 멀리 내다보고 그럴싸하잖아요. 결국은 처음 출발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어떻게든 싸고 괜찮은 음식을 만든 거야. 돈을 벌려고. 근데 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엔 내가 우선 주머니가 차야 되고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가 돈 벌 거야 라고 시작은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참 웃기는 게 뱉게 돼요, 뭔가를. 예를 들어 처음에 제가 처음 인터뷰했던 게 제패삼겹살을 만들었다고 삼밥집 왜 하세요? 그때 이게 쌈이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젊은 친구가 기사를 그래서 젊은 사람이 되게 건강을 생각해서 쌈도 내가 읽어보니까 벌써 한 거야. 내가 건강을 생각하고 있구나. 나도 몰랐던 거야, 뱉었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뱉은 말 때문에 그걸 보고 내가 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런 경우 많잖아, 사람이. 내가 뱉은 말이 나의 미래가 바로 되는 돼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 그럼 돈이라는 게 뭐냐? 어쨌든 언제든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지. 내가 제가 망해보니까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은 어차피 가는 방향에서 딸려오는 거지. 내가 물살을 확 가르고 가면 물살에서 이게 뭔가 쭉 쫓아오는 게 돈인 거지. 돈 쫓아가봐야 물살처럼 계속 피해가는 거야. 헤쳐나가는 것처럼. 돈이 있는데 잡으려면 헤쳐나가는 거니까.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말 있잖아. 가면 길은 뒤에 있다라는 말처럼 길을 쫓아가면은 똑같아지는데 가다 보면 길이 생기는 것 같아. 그 길을 누군가 따라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식당에서 이렇게 많이 창업하시고 이런 분들도 음식을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티가 날 테고 가서 먹는 사람들도 되게 즐거워질 테고 외식 문화라는 게 참 즐거운 문화인데 이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막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 처음부터 그런 생각 가질 거 없어요. 처음에는 뭐 아름다운 생각만 할 순 없죠. 하다 보면 방향성이 서서히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아니 무슨 신인가요? 무조건 돈 안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이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쫙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두 종류로 좀 분류를 하자면 이상주의자가 있고 현실주의자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지독할 정도로 현실주의자시기도 하고 이상주의자 같은 면도 되게 있어요. 약간 몽상가 같은 부분도 좀 있으시고. 약간 그래, 약간. 약간 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같이 싸다는 것 같아, 두 개의 날개처럼. 맞아요. Make sure drive the road is calling, it'll take you up or down.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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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